여러분,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박지영 차장님 나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차장님은 못 버티네요. 이게 밑에 게 부자가 안, 못 떼려나 봐요. 저 버티는 기술이라는 책을 버티고 있는 버팀목이 불안해지고 있습니다. 예. 박지영 차장님은 집에 금반지 좀 있죠? 그건 좀 애들 도울 때 있죠. 어떻게 좀 팔아야 될까요? 저한테 묻고 제가 말씀드리는 반대로 가려고 그러죠. 아, 예, 그렇지 않습니다. 예, 그런 것 저희 신뢰 관계가 그렇지 않죠. 저 금반지 하면 저는 추억이 하나 있는데, 어떤 거요? 그 기자 때 한참 기사거리 없고 호기심 강할 때요. 네. 우리가 금반지를 사면 순금이라고 하는데, 그 순금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깨물어 보잖아요, 보통. 뭐 깨물어 봐도 어느 정도 들어가야 순금인지 내 치아가 그걸 압니까? 그래서 분명히 이놈들이 속이고 있을 것이다. 세상을 저는 부정적으로 보니까. 그거 막 그런 거 있지 않아요? 유레카 이거 있지 않아요? 그거 아닌가? 뭐 그렇죠. 그렇죠. 네. 그 예전에도 그래서 아르키메데스한테 왕이 이거 진짜 순금인지 아닌지 알아보라 뭐 그런 거 했다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런데 분명히 속이고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집에 있는 돌반지를 다 갖고 와서 잘게 잘라서 실제로 금이 정말 얼마나 들어있는지 가서 검사한 적이 있어요. 놀랍게도 다섯 개 모두 99.99가 다 나오더군요. 형수님한테 많이 혼나셨겠는데요? 아직도 금반지 제대로 있는 줄 알아요. 몰라요. 아, 진짜 이거 형수님 방송 보시면 안 되겠는데. 3프로TV는 안 봅니다. 예. 네. 저는 예전에 로망이 금목걸이 두꺼운 거 있잖아요. 남자들. 남자들 사우나 가서도 옷 다 벗고도 목걸이 하는 그런 굵은 거. 그런 거 하고 싶었는데 힘 좀 쓰시는 분들 주로 하고 다니는 거? 하고 싶었는데 주변의 반대가 특히 여성분들의 반대가 너무 심해가지고 여성분들이 왜 본인 그런 거 너무 꼴 보기 싫어하더라고요. 그런 거 하면 절대 안 된다고. 네. 안 좋긴 안 좋아요. 저도 봐도 별로 좋을 거 없어요. 근데 그때 했으면 지금 돈을 꽤 많이 벌었을 것 같아요. 그때 금을 네. 샀으면? 재테크 겸. 그렇죠. 속상하네요. 지난 얘기. 금값 오를 때마다 도대체 안 오르는 건 뭔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성적. 아이의 성적? 네. 아빠의 월급? 네. 마감 시황 전해주십시오. 네, 오늘은 안 올랐습니다. 오늘은 코스피는 2포인트 하락했고요. 코스닥도 2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장중 분위기는 좀 더 험악했었는데 그래도 막판에 또 많이 끌어올렸어요. 미국이 한 2시간 놔두고 2시부터 미국이 아주 급락했잖아요. 네. 특히 나스닥이. 그러면서 우리도 조금 걱정스러웠죠. 좀 시작할 때는 뭐 별로 좀 좋지 않게 시작해서 한 우리도 1시 반경? 1시? 이때부터 확 쏟아졌거든요. 그래서 야 이거 미국처럼 오늘 또 박살나는 거 아니야? 라고 했는데 한 20포인트 정도 빠지다가 막판에 또 다시 끌어올렸습니다. 뭐 한국형 이제 뉴딜? 이런 거 네. 발표하면서 낙폭을 좀 줄였고요. 그때 나스닥 선물 올라가서 다시 올라간 건 아니에요? 맞습니다. 나스닥 선물도 그쵸? 오늘 네, 뉴딜이 문제가 아니라 나스닥 선물이 올라가서 다시 살았죠? 네네네. 뭐 그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네. 거의 하락하지 않고 코스피 2포인트 하락, 코스닥 2포인트 하락으로 끝났습니다. 오늘 수급은 외국인이 코스피에서는 외국인이 400억 팔았고요. 기관이 3,800억 네. 순매도했습니다. 개인만이 4,000억대 순매수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500억, 기관이 500억 팔고 개인이 1,000억 이상 순매수했습니다. 시황이시니까 전해주시기는 하는데 네. 저는 외국인이 얼마 팔고 기관이 얼마 사고 하는 게 네. 그래서 그 정보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건지가 늘 궁금해요. 사실 외국인이 팔면 안 좋은 거고 그런 건가요? 외국인이 사면 좋은 거다라고 이제 표현을 많이 하죠. 왜냐하면 외국인이 코스피 시장에서는 한 33% 지금 좀 줄었을 거예요. 많이 팔아서. 아 외국인들은 한번 또 사기 시작하면 꽤 사니까 그렇죠. 그게 수급에 중요한 영향을 주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이 많이 사면 또 대형주 위주로 오르고 네. 그런 현상들이 조금 있죠. 그래서 외국인 수급이 중요하다라고 많이 보는데 최근에는 그래도 개인 수급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워낙에 이제 돈이 많이 유입되다 보니까. 저도 미국 시장 가끔씩 보다 자는데 새벽 1시 넘어서 빠지는 이유가 한국인들이 이제 자기 때문이니까 요즘 미국 나스닥 시장에 특히 인기 있는 종목들은 한국인들이 거래 많이 한다는데 처음에 장 초반에 막 사시다가 네. 아니, 내일 출근해야지 라고 생각하고 이제 하나 둘씩 잠들기 시작하면 매수세가 약해져서
빠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농담 삼아 해봤어요. 오늘 재미있는 뉴스 어떤 게 있었습니까? 오늘 아침부터 미중 회계 협정 파기 추진한다라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저번 주에 이제 폐규제, 홍콩 달러 폐규제를 무력화하겠다 트럼프 대통령 뭐 그런 보도가 있었는데 네. 어떻게 보면 이제 거기에 연장선상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2013년도에 체결된 미중 회계 협정이 파기될 계획이다라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를 했는데 무슨 의미가 있는 거죠? 이게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겠는데요. 미중 회계 협정은요. 미국 규제 당국이 강제 집행 사건에서 그러니까 뭐 문제를 일으켰거나 했을 때 이제 기업을 조사를 해야 되잖아요. 중국 기업의 문건을 중국 회계 감사 당국으로부터 건네받을 수 있도록 한다라는 게 이제 이 협정의 주요 내용인데 네. 별 실효성이 없다라는 주장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끔씩 중국 기업들이 미국에 상장돼 있다가 회계 부정을 하는 케이스들이 있는데 그렇죠. 그거를 지금 그럼 미국의 뭐 관계 당국이 실제로 늘 실시간으로 혹은 사전에 검사 조사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뜻입니까? 맞습니다. 그 전에는 이제 어떤 한계가 있냐. 중국 기업이 작성한 문서 전체를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네. 회계 당국, 감사법인이 작성한 문서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이게 우리나라도 예전에 뭐 대우조선해양이나 건설업체들 회계에 약간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중국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렇긴 한데 중국 기업이 작성한 문서 전체를 다 보려면 그 회사 압수수색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무조건 본다라는 게 아니라 문제가 있을 경우에 이제 본다라는 거거든요. 네. 조사 당국이 강제 집행 사건이 있을 경우에 본다라는 건데. 하기야 뭐 중국 본토에 가서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미국 시장에 상장돼 있는 기업이라고 해서 뭐 잠깐 오십시오 해서 오는 것도 아닐 테니. 그리고 회계 감사 당국의 문서를 믿을 수 없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최근에 그 중국의 스타벅스라고 하는 루이싱 커피 이게 이제 회계 조작 사건으로 상장 폐지가 됐잖아요. 네.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면서 이게 하나의 뭐 이제 파기를 할 것이다. 그리고 폐규제와 함께 홍콩 국가보안법 보복 조치 중에 하나로 네. 5월달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미국에 상장된 중국 기업들 이제 미국의 회계를 좀 따라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따르지 않으면 상장 폐지시키거나 쫓아내겠다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그런 주장의 연장선상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미중 간의 갈등 이런 것들이 좀 표출되고 있다라는 뉴스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뭐 이 문제 때문인지 오늘 미국 중국 주식은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중국 주식 대거 좀 조정을 받는 중국 주식도 뭐 쉬어갈 때 됐죠. 이거 뭐 한숨 쉬고 더 갈 수는 있겠습니다만. 네. 이제 중국은 제가 보기엔 다음 대통령하고 얘기할랜다 우리 트럼프가 또 되면 트럼프하고 얘기하겠지만 하여튼 간에 선거 끝나고 보자 별로 대응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인 듯해요. 네. 또 트럼프는 그러든 말든 계속 공격하는 제스처는 취해야 또 선거에 유리할 수 있으니까. TSMC가 실적이 나왔네요. 얘들이 월별로 이제 매출을 공개하는데요. 네. 6월 매출이 3월 달에 이제 사상 최고였는데 6월 매출이 또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지금 뭐 코로나 전국 막 코로나 때문에 영향을 받는 그런 뭐 경제 상황이 안 좋은데 TSMC는 오히려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을 했거든요. 1208억 7800만 대만 달러. 네. 우리 돈으로는 4조 9200억 정도 월 매출입니다. 이게 여기가 반도체 제조 아웃소싱 전문 회사죠. 맞습니다. 아웃소싱. 그러니까 설계도 주시면 그대로 만들어 드립니다. 네. 아주 잘 만듭니다. 잘 만들어 드립니다 하는 네. 곳인데 매출이 사상 최대라는 거는 자꾸 TSMC에다가 이런 반도체 만들어 주셔 하는 주문을 많이 했다는 거고. 맞습니다. 어디가 그렇게 많이 했을까요? 가장 많이 한 데는 화웨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장 많이 한 데라고 표현은 좀 잘못된 거고요. 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업체들 물량이 많이 늘어나서 최대 실적을 기록을 했는데 네. 왜냐하면 TSMC가 이제 9월까지 이제 화웨이랑 거래를 중단하기로 했거든요. 네. 근데 바로 중단할 수는 없고 중단할 때 대비해서 미리미리 더 사재기 주문을 좀 보낸 모양이군요. 맞습니다. 재고 확보 수요가 많이 늘어나면서 네. 중국 효과로 실적이 많이 상승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고요. 여기다 애플이나 퀄컴 같은 회사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해요. 애플은 얼마 전에 개발자회의에서 맥에 들어가는 CPU 자기네들이 개발을 하겠다라고. 그 말은 인텔 거 안 산다는 거고. 맞습니다. TSMC에다 외주 줘서 우리가 그냥 만들 거예요, 그 말이죠. 자기네들이 설계해서 그렇죠. TSMC에 외주 주겠다. 왜냐면 인텔 그러니까 애플이 만들고 싶은 칩을 지금 못 만들고 있어요. 인텔이.
뭐 지금 뭐 14나노대 뭐 이런 CPU를 만들고 있는데 애플이 원하는 건 5나노대 굉장히 좀 고사양의 칩을 만들고 싶은데 인텔 기술이 못 따라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TSMC의 위탁 생산 지금 애플의 매출 비중이 가장 높거든요. TSMC가 그리고 그 다음이 화웨이입니다. 화웨이가 한 14% 정도 되고 있고요.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나라에는 어떤 영향이 있느냐? 파운드리가 이제 얼마 전 저번 달이었나요?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공장 저쪽에 화성에 증설하겠다. 네. 8조인가 9조인가 투자해서 증설하겠다. 뭐 이런 뉴스가 나왔었는데 앞으로 미래 먹거리로 이제 반도체 다음으로 파운드리 공장을 이제 삼성은 밀고 있거든요. TSMC가 하는 반도체 외주 제작 전문 업체가 되겠다는 거죠? 맞습니다. 삼성전자도 네. 똑같이. 네. 지금 TSMC가 한 50% 초반대 MS를 가지고 가고 있고 전 세계에 삼성전자가 한 뭐 15%에서 이번에는 좀 많이 늘어서 18%까지 점유율이 늘어났거든요. 근데 이 격차를 많이 줄이겠다라는 겁니다. 삼성전자의 전략은. 네. 그런데 이게 좀 쉽지 않은 게 기술은 이제 큰 차이는 안 나는데 이 삼성전자가 하고 있는 게 너무 많은 사업을 하고 있어서 그게 무슨 말이에요? 냉장고도 만들고 휴대폰도 만들고 맞습니다. 그게 네. 문제가 되는 거죠. TSMC는 모토가 우리는 고객과 경쟁하지 않는답니다. 애플이 휴대폰 경쟁사인 삼성한테 네. 자신들의 CPU를 제작 의뢰를 하겠냐. 그렇죠. 훔쳐갈 수도 있잖아, 기술. 그럴 리는 없겠, 뭐, 삼성 측에서는 파이어월이 잘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럴 리 없다라고 하는데. 그것뿐만 아니라도 삼성한테 주문을 주면 삼성이 돈 벌 거고 그 돈으로, 애플과 경쟁하는 휴대폰 시장에서 마케팅 비용으로 쓰면 우리 손해다.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고객과 경쟁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문제가 되는 거 기술이 문제가 아니라 고객사 확보가 지금 문제거든요. 그런데 이제 9월부터는 화웨이가 TSMC랑 거래를 못 하니까 누군가는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얼마 전에 뭐 SMIC 이게 반도체 업체가 막 급등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중국의 드렸는데 중국의 반도체 회사 중국의 파운드리 업체. 네. 네. 그 회사가 막 급등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술력에서는 아직 못 따라옵니다. 이게 뭐 걔는 이제 10나노대. 그래서 기술력이 아주 떨어지는 그런 업체이기 때문에 따라오기 힘들고 기술력이 있는 회사는 TSMC랑 삼성전자 5나노대를 할 수 있는 데는 두 군데뿐이 없기 때문에 아마 이제 하반기에는 이런 쪽과 관련된 사업이 삼성전자의 좀 미래 먹거리 현실화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요. 최근 뭐 이렇게 되면서 파운드리 쪽 관련된 뭐 우리 업체들 반도체 업체들 주가도 꽤 괜찮은 특히 이제 테스트 업체들 주가가 많이 오르고 있거든요. 파운드리 테스트 업체 장비? 맞습니다. 어디에 넣는 장비예요, 그럼? 얘들은 사실 이제 뭐 한 개를 막 여러 개 만드는 그런 업체가 아니고 뭔가 이제 설계가 들어오면 거기서 설계해서 이제 새로 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 테스트 이제 소켓들 이런 것들 수요가 많이 늘어난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뭐 우리나라의 테스트 소켓 장비 업체들 최근에 주가가 굉장히 좋았고요. 최근에 또 DDR5 지금 DDR4잖아요. DDR5 이게 또 신제품이 나온 거예요. 메모리 쪽에서는. 네. 그럼 신제품 나오면 테스트 굉장히 많이 해야 되거든요. 여기에 대한 수요도 많이 늘어나면서 최근에 이쪽의 주가가 굉장히 좋은 모습들 보이고 그건 있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사간다는 거예요, 그 장비를? 그렇죠. 그리고 DRAM 수요도 계속 늘어난다는 뜻이고 그렇죠. 적어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경기 위축에는 DRAM 수요는 별로 영향 안 받는다. 심지어 휴대폰 매출까지. 그런 의미일 수 있겠네요. 뭐 일단은 뭐 그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한국형 뉴딜 정책이 발표됐는데 이건 뭐 잘 되면 좋은 거고요. 혹시 이제 주식시장에서는 이 정책의 영향에 따라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 뭐 종목 이런 건 좀 고민을 하겠군요. 일단 최근에 이거 때문에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네. 근데 그런 종목들은 오늘 와장창 다 떨어졌습니다. 아, 뉴스에 파는 거였어요? 맞습니다. 네. 근데 오늘 이제 제가 이걸 왜 갖고 왔냐면, 이 청와대에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한다라고 했는데, 이제 구체적으로 뭘 발표하는지가 이제 뭐 중요할 거다. 뭐 그랬는데, 그거보다 더 쇼킹한 거는 발표자가 민간인이었, 그러니까 정부 사람이 아니었고, 정의선. 네. 그 다음에 한성수. 정의선은 이제 현대차 수석부회장이죠. 근데 네이버 대표. 이런 사람들이 정책을 발표를 했어요. 앞으로 우리 기업들이 이렇게 투자하겠다는? 일단은 뭐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저도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그걸 이제 다 이제 좀 오후에 나와서 보진 못했는데 네. 뉘앙스만 좀 보면 한국형 뉴딜이 이제 두 가지입니다. 그린 뉴딜과 디지털 뉴딜.
이 두 가지인데 그린뉴딜 같은 경우에는 정의선 수석부회장이 관련된 내용들을 이제 뭐 발표를 한다. 최근에 정의선 부회장의 행보를 보면 이재용 부회장 만났고 구강모 회장 만났고 최태원 회장 만났고 왜 그렇게 만나고 다녔는지 여기서 약간 좀 의문이 풀린 것 같아요. 왜 만났느냐라는 의문점이 계속 있었거든요. 뭐하러 만났느냐. 사실 사람이 사람 만나는데 뭐 꼭 이유가 있어야 됩니까? 근데 그렇게 명분이 없었거든요. 자동차와 배터리 회사긴 하지만 비슷한 또래 친구들인데 만날 수 있죠. 그럼 뭐 술자리에서 만났겠지. 네. 만났겠지만 이렇게 막 대놓고 아 우리 만납시다 하고 언론 네. 보도 나가고 왜 만났는지가 굉장히 궁금했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정부의 이 그린 뉴딜을 정의선 수석부회장이 좀 기존 이제 오너들과 만나서 뭐 이렇게 했다. 그렇게 되면 사실 전기차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저는 수소 쪽이 더 의미가 있다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전기차는 이제 어느 정도 많이 올랐고 현대차, 현대기아차 그룹이 잘하는 게 이제 수소차입니다. 네. 수소 전기차. 도요타와 함께 그 뭐죠 상용화 시킨 이제 가장 기술력이 앞서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쪽에도 굉장히 수소 생태계에도 중요한 이제 뉴스다라고 보고요. 한성숙 이제 네이버 그 대표는 그 온라인 이제 화상 회의를 했는데 강원도 춘천에서 했다라고 해요. 제가 뉴스를 잘 안 보고 와서 죄송합니다만 네. 디지털 뉴딜은 정부 정책이잖아요. 네네. 정부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근데 그 발표를 네. 왜 기업들이 하게 됐어요? 민간과 함께 하겠다 뭐 그런 취지였다라고 해요. 민간 그러니까 정부 주도로 하는 게 아니라 민간과 네. 함께 하겠다라는 뭐 취지로 했다라고 하는데 저도 정부가 예산 무슨... 쓰는 건 당연히 다 민간 기업이 포함되죠. 그 어떤 그렇겠죠. 상황이라도. 근데 뭐 민간 주도로 같이 하겠다.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서 강원도 춘천 데이터 센터 서버실에서 했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네. 디지털 뉴딜은 이 데이터 센터와 관련된 업체들이 주목을 좀 받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오늘 좀 들었습니다. 데이터 센터 서버실에서 했으니까. 그렇죠. 그걸 중요하게 생각한다라는 퍼포먼스 아니었겠습니까? 네, 우리끼리는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네. 또 실제로는 또 그걸 그걸 또 테마로 만들기도 해요 주식시장은. 그렇겠죠. 네. 오죽 중요하면 데이터 센터 서버실에서 했겠느냐? 그럼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겠죠. 즐거운 웃음 주고 가시느라고 또 괜히 그런 얘기 한 거죠? 네. 한투증권 이영업부의 박지영 차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